안녕하세요. I am Paul Harris, and very much a warm welcome to McLaren Yokohama. Today we are here to introduce the fabulous brand new Artura Spider. Design을 바라보면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바탕으로 상어의 코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노즈 부분,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공기 흡기부가 다 냉각 성능을 위한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투라 스파이더에 이르러서는 사각지대 경고 및 후추방 경고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ADAS 부분에서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맥날에는 특유의 차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A필러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투라는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꽤나 시야각이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단순히 홍보성으로만 보여지는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맥라렌 아투라 스파이더에는 하드탑 형태의 이 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1초고요. 50km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쿠페에서 오픈카로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추가가 돼서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 이상 증가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투라 스파이더는 60kg에 불과한 이 무게 증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량화에 있어서 맥라렌의 고집을 좀 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거워진 무게를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엔진 출력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V6 3.0 트윈터보 엔진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이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런 튜닝을 통해서 최고 출력이 680마력에서 700마력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셰시 부분도 함께 튜닝이 됐습니다. 가변 댐핑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이 가변 댐핑 시스템이 읽고 반응하는 속도를 기존 모델 대비 90%나 빠르게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투라 쿠페 대비해서 이 변속 속도를 약 25%나 빠르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픈형 모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비싼 모델을 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오픈형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이런 주행 밸런스라든지 파워 퍼포먼스는 여전히 쿠페 모델과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렇게 투명한 것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넓은 시야각을 갖도록 이렇게 배려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유리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이드 윙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 에어로 다이내믹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아투라 스파이더의 후면부도 기존 아투라 쿠페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단에는 에어론 다이나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디퓨저가 자리하거든요. 이 디퓨저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려면 후륜축부터 시작해서 이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이 완전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맥날에는 머플러를 이 위로 옮기면서 이 하단부는 전부 다 디퓨저로 만들어서 이 공기역학 성능을 극대화시키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중앙을 통해서 배기구가 이게 뿜어져 나오겠죠. 자, 차체 위에서 흐르는 공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날리면서 안쪽으로 돌게 됩니다. 반대로 이 바닥에서 올라간 공기는 또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를 치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차체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끄는 드래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맥날에는 센터 배기 파이프를 통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단순히 멋으로만 이 중앙에 둔 배기구가 아닙니다. 자, 저는 현재 맥라렌 750S에 탑승을 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달리는 그런 성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엔진은 최고 출력 750마력, 최대 토크 81.6kg 포스미터를 만들어내는데,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전용 터보차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연료를 더 많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서브 연료 펌프를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는 메인 연료 펌프만 사용을 하지만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면 여기서 연료를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자, 들리시나요? 이 변속기가 정말로 빠릅니다. 이 다나 그라치아노라는 제품인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란 말이에요. 변속 단수는 7단에 불과하지만 그 정감속 기어비를 15%가량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짧으면서도 이 강력한 성능을 곧이곧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포르쉐 PDK 변속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나 그라치아노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솔직히 좀 생소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맥라렌 750S를 타고 나서 이 변속기 브랜드가 정말 범상치 않은 브랜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단순히 그냥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품조차도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경량화되면서도 아주 내구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로 F1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런 부품이 바로 이 맥라렌 750S에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정말로 이 변속기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차는 엄청나게 잘 달리는 기계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재 속도에서 가스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터보차저가 돌아가고 스크롭이 되면서 강력하게 성능이 정말로 펀치력이 굉장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수준이 정말로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파워인지 모를 정도로 가속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터트려져서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정말 이것은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이것이 슈퍼카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슈퍼카 브랜드가 점점 더 이제 친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성격이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편해지면서 다루기 쉽고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비가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그런 것에 타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달리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이 750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라고 밖에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저는 컴포트 모드로 설정을 한 후에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이 굉장히 무거운 스티어링 휠이에요. 요즘은 슈퍼카 브랜드도 이 스티어링 감각을 굉장히 가볍게 가져가서 이 조작성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750S는 전혀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릿하면서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스티어링 조작을 했을 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얼라이닝 토크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트랙과 같은 환경에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 차량이 빠릿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맥라렌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은 720S보다 훨씬 더 이 짧은 스티어링 기어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일반 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750S만큼은 상당히 많은 긴장감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도 일반적인 차의 어떤 요 모멘트라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빠릿하게 잘 들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시스템도 이제 전기 유압식으로 별도로 개발이 됐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전륜 쪽에서 전자 모터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도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이런 소리가 NVH 부분에서 조금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슈퍼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계적인 소리가 운전자를 더 자극하게 해주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느끼는 감각, 제가 아투라 쿠페를 접했을 때만 해도 단단한 주행 감각과 주행 질감을 가졌다고 느꼈었는데 750S는 맥라렌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기존 대비 이 댐핑의 컨트롤 영역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부터 이제 스포츠 모드 아니면 레이스 모드까지 댐퍼의 변화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그런 승차감을 좀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짧고요. 스프링도 굉장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911 터보 S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단단한 성격을 가져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투라 쿠페를 처음 접했을 때도 놀랐었거든요. 처음 접했을 때 이것은 양산차와 상당히 그 다른 괴리감을 가진 이 브레이크 감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드로백 시스템이 없는 그런 레이스카를 타는 감각과 굉장히 흡사했거든요. 이 750S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밟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세게 밟고 있는데 차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단단한 성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 접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왜 안 서지?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다는 점, 이 750S 아니면 맥라렌 브랜드를 접하시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이 부분은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느껴지는 부분, 바로 이 시야입니다. 맥라렌이 슈퍼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딱 타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얇은 A필러를 비롯해서 윈드실드 각도와 넓이, 그리고 양쪽 창문, 심지어 미드십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방 시야까지 상당히 많이 잘 확보를 해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를 처음 접했을 때 차를 좀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맥라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낮고 넓게 깔린 이런 슈퍼카들은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는 거 많이 고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라렌 750S에도 이 전륜 리프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기존에 굉장히 느렸거든요. 이 720S가 이거 작동하는 데까지 10초가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4초면은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바퀴가 빨리 들리고 있어요. 네. 크게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정말 변속기의 성능은 조작을 할 때마다 놀랍네요. 이렇게 작동을 해도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맥라렌은 오랜 시간 동안 F1에서만 활동을 했었고 전혀 양산차를 만들지 않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순수한 퓨어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자동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